안녕하세요. 모둠채소입니다. 기업 후 M&A에 사용되는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총 5개를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개 매수, 두 번째는 자사주 매입, 세 번째는 차입 매수, 네 번째는 포진필, 다섯 번째는 주가 조작, 즉 작전입니다. 첫 번째, 공개 매수란 take over bid라고 하는데, 특정 회사의 경영권을 획득 및 탈취할 목적으로 사전에 매입 기간, 매입 주식수, 매입 가격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증권시장 밖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을 공개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거래법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장외에서 매수할 때 공개 매수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공개 매수가 기업 인수 합병 M&A를 위한 전략으로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공개 매수 목적은 차익 거래가 아니라 경영권 획득이기 때문에 보통 현 시가보다 매수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주가 상승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적대적 M&A의 경우 격렬한 경영권 방어에 막혀 주가가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자사주 매입입니다. 이건 방어 전략이고요.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탁월한 선택이 바로 이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말 그대로 기업이 자기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경영권 방어 이외의 이유로도 행해집니다. 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경우 추후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사의 주식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저평가되거나 현재의 주식 유통 수가 너무 많아서 자사의 주가 상승에 부정적인 것 같다는 판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와 더불어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자사주 매입입니다. 그러나 자사주를 매입한 것으로 그친다면 앞으로 고민들이 다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자사주 매입 후 이를 소각해야 합니다. 주식을 산후 없애버린다는 말입니다. 소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주당 순이익 EPS가 높아져 주가의 매력도를 높임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산 만큼 자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아져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아닌 이익 잉여금으로 주식을 매각한 후 소각하는 이익 소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이익금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것으로 자사주 매입을 통한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시켜 줍니다. 세 번째, 차입 매수입니다. 이는 공격 필살기고요. 레버리지드 바이아웃이라고 하고 인수할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인수를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버리지 효과를 매우 효율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경영권을 쟁취하는 가장 극단적 방법입니다. 그런데 차입 매수는 그 방법과 목적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사모펀드 등이 차입 매수를 실행하는데 이것이 매각 대상 기업의 오너들에게 로비를 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수익성 강화를 이유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합니다. 실업자를 양산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차익 실현을 하거나 더 비싼 값에 재매각을 단행함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후 다른 먹잇감을 고르거나 대주주로 남아 계속 권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포이즌필 방어 필살기입니다. 포이즌필은 기업의 적대적 M&A에 대한 필사를 방어책입니다. 이것은 적대적 M&A가 특정 기업에 시도될 때 즉시 신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들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권리, 콜옵션이나 매수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기존 주주들이 적은 비용으로 지분을 확대하면 적대적 세력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M&A를 못하게 되거나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포이즌 필입니다. 약은 약인데 독약인 것입니다. 기업을 집어삼키려는 대상에게 오히려 독약을 먹임으로써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포이즌 필의 장점은
헤지펀드나 그린메일러 등 외부 세력의 공격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권 방어에 쓸 여력을 경영 효율화에 쓸 수 있으며 자사주 매입 비용을 절감시켜 그것을 투자에 사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기업의 경영권을 지나치게 보호함으로써 정상적 M&A까지 저해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가 하락, 외국인 투자 위축, 모럴 해저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가 조작 행위 작전입니다. 작전은 주가 조작 행위를 말하고, 작전은 기업의 내부자가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시장에서 이득을 보는 내부자 거래와 더불어 시장의 불공정 거래 선봉장 역할을 합니다. 작전의 대상은 시장에서 가장 좋은 먹잇감인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작전을 통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커야 하기 때문에 작전주는 자본금이 100에서 500억 원대의 작은 회사의 종목입니다. 작전의 진행은 보통 투자 종목을 선정하고 매집 1단계를 하고 정보를 흘린 다음 매집 2단계를 하고 매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물량을 털어내고 끝이 납니다. 투자 종목을 선정할 때는 작전 세력이 정보를 입수하고 관련 주식을 분석합니다. 작전에 쓰일 만큼 신뢰성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두 번째, 매집 1단계에서는 세력들이 투자 자금의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를 투입하여 작전주를 매입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고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정보 흘리기 단계에서는 각종 그럴듯한 호재성 루머를 흘립니다.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시장은 때때로 말도 안 되는 호재성 루머를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정보를 흘리기는 루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공시로도 이루어집니다. 공시를 무턱대고 믿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개미를 유혹하기 위해 차트를 매력적으로 꾸미는 등의 기술적 분석을 이용해서 주가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매집 단계에서는 정보를 흘리는 동시에 나머지 투자 금액을 투하하여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개미들을 현혹합니다. 다섯 번째, 매도 단계에서는 개미들이 개미 지옥으로 무더기로 달려들 때 개미 귀신이 등장합니다. 개미 귀신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주식을 서서히 매도하면서 차익을 실현합니다. 여섯 번째, 물량 털어내기 단계에서는 남아있는 물량을 털어내면서 작전에 성공합니다. 개미들의 피해가 속출합니다. 최근에 이 작전으로는 라임 사태를 들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오늘 기업의 M&A에 사용되는 전략을 알아봤고요. 모둠 최소의 방송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